구리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던 청년 윤동주를 다룬 영화죠. 동주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동주가 생각보다 상영관에 오래 걸려있네요. 참 다행입니다. 일제시대에 관련한 영화 두 개가 개봉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귀향이겠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소개해드릴 동주일 텐데 저는 먼저 동주를 보았습니다. 2월 17일 날 개봉을 했었네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개봉했는데 저는 그 전에 막 내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귀향도 그렇고 이 동주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스크린 숫자도 늘어나고 상영 점유율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롯데시네마에서도 스크린 하나를 전부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대부터 밤 시간대까지 전부 다 온전히 쓰고 있었고 자 110분짜리입니다. 12세 관람가이고요. 스크린이 최고 많이 달렸을 때는 543개였고요. 또 최고 상영 점유율은 9.9%인데 87만 현재 기록했고요.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넘긴 그런 영화네요. 다행이네요. 일단 이런 영화가 좀 적자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고요. 정말 제가 기다리던 그런 영화에는 염원하던 그런 영화 그런 영화를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 취향에 맞아서 그래요. 트위터와 블로그 있는데 강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지금 블로그 쪽에는 3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3월달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평을 써주시면 되고요. 트위터 쪽으로 몇 분께서 팔로우를 해주셨는데 청취자가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은 빼고 그 아이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인 것으로 짐작이 되는 분을 아이디가 YML2279님 그 다음에 호키포키스페이스님 팔로잉 감사드리고요. 자, 이 영화의 감독은 이준익 감독님이시죠. 이준익 감독에 대한 것은 저희 영화 사도편, 사도방송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영화의 각본을 이제 신연식이라는 분이 쓰셨습니다. 연출도 하시고 시나리오도 쓰시고 이제 같이 이제 병행하는 분인데 연출한 것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그 안성기 씨가 나왔던 그 페어러브라는 영화를 제가 인상 깊게 본 기억도 있고 요 근래 작품들은 2013년도에 이제 배우는 배우다 이거는 김기덕 감독의 시나리오를 각색을 해서 신현식 감독이 연출을 한 것이고 2014년도에는 조류인간 2015년에는 프랑스 영화처럼 이라는 연출 작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신현식 작가가 그 이제 인물 열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계속 쓰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이제 윤동주를 쓴 거죠. 인물 열전 중에서 하나로. 그래서 이 작가의 다른 인물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작품이 곧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나리오도 좋아야 되고 물론 연출도 좋아야 되겠죠. 이번에 이준익 감독님이 뭐랄까요? 제가 사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원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인데 연출 스타일이 바뀌었다, 연출관이 바뀌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걸 봤는데요. 그 영화를 봤을 때도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그 이전에는 이준익 감독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소원 때부터 뭔가 바뀌었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러한 그 바뀐 기조가 소원, 사도, 동주 이렇게까지 쭉 이어졌고, 어떻게 보면 동주는 뭐 제작비가 적기도 했지만 어찌 보면은 좀 군더더기가 많이 없고 정말로 영화의 핵심만 보여준 그런 연출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익 감독 작품 중에서는 이 영화 동주가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지 정말 놀랍고요. 나이가 어린 감독이 아니잖아요. 중견 감독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연출관을 바꿔서 또 하나의 어떤 성과를 내는, 저 이건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익 감독의 다음 작품들이 계속 기대가 됩니다. 이전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뭐 소원 이후부터는 이 감독이 뭔가 저랑 코드가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도 방송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거기서도 좀 말씀드렸었죠. 여튼지간에 동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 영화의 주연은 이제 강하늘 씨하고 박정민 씨가 맡았습니다. 강하늘 씨가 윤동주 시인을 맡았고 박정민 씨가 친척이죠. 송몽규라는 독립운동가, 젊은 독립운동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강하늘 씨는 뭐 그 이전에 2014년에 이제 스물이라는 영화, TV 쪽에서는 이제 미생에서 나왔었고요. 이 박정민 씨는 좀 얼굴을 보셔도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이제 파수꾼이라는 영화에서 그 세 명의 친구 중에서 전투력이 제일 약한 네, 그런 역할을 맡았었죠. 2013년도에는 변요한 씨하고 함께 이제 들깨라는 영화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 들깨라는 영화의 VOD가 나오면 꼭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VOD가 안 나오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4년도에는 오피스라는 영화에 나왔었죠. 이 박정민 씨는 제가 2014년도에 들깨라는 영화로 저희 강신의 영화제에서 또라이상을 또라이상을 제가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강신의 영화제에서 상을 드린 신인 배우들이 굉장히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영화의 음악은 이제 모그라는 분이 맡았었고요. 옛날에 그 화이라는 영화의 음악도 맡으신 분이지 않나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특별 출연으로는 이제 문성근 씨가 시인 정지용 역할을 맡았습니다. 윤동주가 굉장히 동경하는, 선망하는 그런 시인으로 등장하죠. 자,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죠. 이름도 언어도 꿈도 모든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일제시대에 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갑내기 사촌지간 동주와 몽규, 시인을 꿈꾸는 청년 동주에게 신념을 위해 거침없이 행동하는 청년 몽규는 가장 가까운 벗이면서도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진다.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혼란스러운 나라를 떠나 일본 유학길에 오른 두 사람, 일본으로 건너간 뒤 몽규는 더욱 독립운동에 매진하게 되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시를 쓰며 시대의 비극을 아파하던 동주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진다 라고 써있는데 갈등이 뭐 깊어지진 않아요. 왜 이렇게 써놨지? 암흑의 시대, 평생을 함께한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윤동주와 송명규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라이벌도 아닌 것 같은데 동지?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네요. 저희 방송을 오랫동안 정말 유의깊게 청취하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를 정면으로 다룬 영화를 보고 싶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암살은 약간 좀 비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이 동주는 제가 원하는 그대로 다루면서도 그것에 무슨 로맨스를 집어넣는다거나 오락적인 요소를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몽규가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뭐 그러면 어떤 뭐 군사과정 혹은 뭐 전투, 암살 뭐 이런 것들이 스펙타클하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타한 어떤 장르적인 쾌감을
일부러 자극적으로 집어넣는 대신에 그저 이야기와 캐릭터에 집중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제작비 한계 때문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윤동주와 송몽규에게 좀 더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준익 감독이 그 소원 이전에, 소원 찍기 전에 연출 스타일로 이 영화를 찍었으면은 아마 이 정도까지의 감정적인 깊이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좀 그거는 단언해드릴 수 있어요. 좀 오바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이번에 이준익 감독이 그 바뀐 연출관이 또 이 영화 속의 인물들과 또 시나리오와 정말 잘 맞아떨어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방송 듣고 뭐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화 꼭 보시길 바라고요. 극장이 있을 때 보시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없더라도 꼭 VOD로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 이 영화가 이제 흑백으로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흑백 영화이기 때문에 든 생각 아니고, 저는 이 영화가 꽤 고전적인 느낌 들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어떤 기술적인 면이 돋보인다거나 아니면 연출의 기교 뭐 그런 것에 기대는 영화도 물론 뭐 훌륭한 작품들 많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작품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이야기와 캐릭터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관객에게 오롯이 전달하는 그런 약간 고전적인 느낌의 영화를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심하게 움직이는 장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물이 감정을 강하게 발산하는 그런 장면도 뭐 후반부에 뭐 한 세 장면 정도? 한 세 장면 정도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인물의 감정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심파에 빠진다거나, 뭐 심파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과도하게 국제시장 그런 느낌으로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 전개에 맞춰서 정말로 개연성이 있고 자연스럽게 그 감정도 고조가 되고 또 해소가 됩니다. 이게 정말 저는 이런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와 감정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들어가는 그것이 충분히 수긍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균형이 잘 잡혀있는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중요한 사건들만이 그 사료로 남아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행동 사이에 있는 어떤 심리 변화라든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러한 것을 윤동주의 시를 통해서 혹은 이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잘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인물이 정말 그 당시 그 현실에서는 저런 선택을 저런 동기를 갖고 움직였을 것 같다. 납득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참 좋았고요. 여하튼 시간에 저는 고전적인 느낌을 받아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느낌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취향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락적인 느낌이 없습니다. 약간 좀 유머가 섞이긴 하는데 그게 뭐 극 전반에 깔려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로맨스가 약간 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안 나옵니다. 결국에 혹자는 이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제 두 여자가 나오는데 그 두 여자랑 윤동주랑 썸 타는 게 아니냐 막 그런 표현도 하시던데 저는 그 단계까지도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는 오락적인 느낌, 어떤 로맨스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교적인, 기술적인
그런 화면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심심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심심한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놓을 수가 없겠죠. 그건 뭐 취향에 따른 당연한 반응이겠죠. 영화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송병기가 그 쿠데타를 계획했거든요. 사실은 징병이 되면 그 징병된 군대 내에서 부대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자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짰는데 그게 발각돼 가지고 체포가 되죠. 근데 그 후에 같이 엮여 들어갑니다. 윤동주도. 그래서 윤동주에게 일본 고등계 형사가 이제 추조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전개가 시작됩니다. 너는 송몽기하고 어떤 관계지? 하면은 그 다음 장면으로 송몽기하고 윤동주하고 같이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오게 되고 또 어떻게 연희전문대학에 갈 마음을 품었지? 그 형사가 묻게 되면은 또 그 당시의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이런 식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제시대 때 또 이 중요한 어떤 윤동주에게 또 하나의 아픔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창씨개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뭐 그렇잖아요. 뭐 이름 뭐 우리도 영어 이름 짓잖아요. 그래서 아예 뭐 창씨개명 이게 뭐 이렇게 큰 일이라고 저렇게 그거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의 창씨개명은 분위기가 다르죠. 그 우리의 이름을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미국 이름을 짓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의 군국주의를 위해서 제국주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버려야 한단 말이죠. 그것도 일본식 이름으로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건 나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죠. 제가 바로 직전에 업데이트한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정체성, 사람의 뿌리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국가가 말살시켜버리고 강제적으로 변환시켜버리는 거죠. 윤동주 같은 인물, 그리고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 창씨개명이라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었고 또 친일파들이나 또 일제에는 그것을 계속해서 더더욱 강요를 했던 거죠. 영화 속에서 윤동주가 그 창씨개명 전단지를 보고서 그것을 찢는 장면인가 꾸기는 장면인가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른 장면은 그 윤동주가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 대우로 갑니다. 왜냐면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려면 창씨개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일본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교련 수업을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교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군대 훈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내에서 군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군인화시키는 거죠. 완전 군국주의죠. 윤동주가 거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헌병 같은데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로 들어가서 윤동주의 머리를 자르죠. 바리깡으로 밀어버리죠. 그 전에 하는 말이 일본에 신이 있어요. 뭐 일본에 무슨 신이 있는데 일본에 무슨 신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개인주의냐 전체주의냐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저 말이 윤동주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 뭐 실제로 그런 말을 만약에 했다면 그것을 조금 더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개인의 양심적인 선택, 종교의 자유도 사실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가에 의해서 집단에 의해서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죠. 이 영화는 일제시대를 다루고 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오늘날과 참 겹쳐 보이는 지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냐 개인주의냐, 개인주의가 나쁘다는 얘기죠. 이 영화 속에서 그 일본 헌병이 한 얘기는 지금 국가가 이렇게 힘든데 국가를 위해서 네가 빨리 군대 훈련을 받아서 유사시에 대비를 해야지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은 이 일제시대를 다루는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영화상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그 일제시대에 그 억압받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민중의 모습을 좀 그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점이 이 영화의 비판점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 영화는 개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뭐 송몽규, 윤동주,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 개인에게 가해지는 집단과 국가의 폭력, 그것을 조명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반면에 그 민중, 그 집단으로서의 민중의 모습을 좀 소홀하게 다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양날의 검인데요. 그 개인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그 개인이 그 민중을 전부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윤동주 같은 경우도 대학생이잖아요. 지식인이란 말이죠. 그 민중의 모든 모습을 대표하지는 못하죠. 그 시대에 살았던 민중의 모습을. 이 영화가 윤동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제가 방금 언급한 대로 이 영화는 그 윤동주, 송몽규, 그 개인, 그 인물의 중심을 두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인물의 내적 고뇌에 중심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영화 속에서 승체 실험을 당하고 고등교 형사한테 추조를 당하고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물의 내적 고뇌입니다. 즉 선택에 서 있는 거죠. 항상. 심지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씨개명 전단지를 볼 때 그 장면인데, 약간 좀 이게 서로 호감이 있는 그 여학생이 나오죠. 그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몽규는 기다리지 않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동주에게. 지금 이 말은 뭡니까? 몽규, 송몽규 대신에 난 너를 기다리겠다. 너에게 호감이 있다. 너에게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좀 깜짝 놀랐는데, 근데 윤동주의 반응이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창씨 개명에 대해서 오히려 분노를 하고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좀 실망한 그런 낯빛으로 되돌아가죠. 즉 어떤 뭐 사랑 그런 것보다는 이 영화는 내적 고뇌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이 영화는 그렇게 전개되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화 소개 글에서도 송몽규하고 윤동주하고 뭐 라이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윤동주의 라이벌은 윤동주예요. 송몽규의 라이벌은 송몽규고, 물론 이 둘이 어떤 서로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후반부에 제가 청취자분의 글을 읽으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갈등의 핵은 나 스스로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동주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시를 써야 되는가, 아니면은 조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몽규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이 총출하면 불태워서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저렇게 아껴하고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얌전하게 그냥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뇌에 빠져있고 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모습은 문성근 씨가 나왔던 그 정지용 시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그런 그 당시 지식인의 모습인데요. 너무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무력감에 빠져있고, 또 그 무력감에 빠져있는 자신을 보면 더 무력해지고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건데, 그것은 이제 윤동주도 마찬가지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이제 그때 정지영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움을 알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지영도 어떤 스스로 내적 고뇌에 지금 빠져 있는 셈이죠. 이 시대를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개인의 나약함, 그것으로 인한 어떤 내적 고뇌에 빠져 있는 것이죠. 참 요즘 상황과 굉장히 많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쓴 신영식 작가나 아니면 이준희 감독이나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오늘날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넣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대 자체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냥 일제시대를 정면으로 다뤘는데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정말 흡사하리만치 비슷한 거죠. 그래서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장면이라도 계속해서 오늘날과 겹쳐서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윤동주의 시를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임건택 감독이 최민식 씨하고 같이 찍었던 추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이제 관객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3의 인물들이 그 그림을 평가를 하고 그 카메라는 그림을 한 번씩 쭉 훑어보는 그런 연출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동주 같은 경우는 시잖아요. 이 시를 과연 영화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어떻게 관객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 디카프리오 형님이 나왔던 위대한 개츠비에서는 문학이 그것도 원작이잖아요. 그 문학 문장이 직접 화면에 나옵니다. 굉장히 좀 웃겼는데 저는 그게. 아니면 영화인데 어떻게 이걸 문학 그대로를 그냥 텍스트를 거다 그냥 찍어놓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상상력이 없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는 어떻게 하느냐. 동주도 똑같이 그 시가 써져 있는 것을 화면으로 찍어낼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참 영화에서는 참 영민하게도 각 에피소드에서 나타나는 윤동주의 고뇌 혹은 감정 그것과 연결되는 시를 주인공이 맡은 이 강하늘 씨가 낭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과 그 감정과 그리고 그 시와 남자 배우의 목소리 이것이 정말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이 관객들이 그 시에 대해서도 아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시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당연하겠죠. 종이 예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는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하는 종합예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매체 예술하고 종합예술하고 영화라는 종합예술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관객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 시들을 읽을 때 그 시에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화면에도 감정이 있을 것이고 그 감정에 따라서 강하늘 씨의 톤이 바뀝니다. 그러한 미세한 변화까지도 이 영화는 놓치지 않았다. 그 점이 참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송을 싫어합니다. 좀 심한 표현을 써서 싫어합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을 할 수 없겠고 저는 시는 듣는 게 아니라 읽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 같은 경우는 독자의 감정, 독자의 흐름, 독자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 호흡이 달라지고 읽는 시간이 달라지고 읽는 톤이 달라지는 거죠. 그 독자에게 있어서 그 순간 그 시는 이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나만의 감정, 나만의 흐름으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신앙송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내 감정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내가 심취해야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나와 시 사이에 누군가 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그런 거거든요. 신앙송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 동주의 시를 읽는 그런 게 들어갔다고 해서 굉장히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처럼 이 영화 속에서 윤동주의 시 그리고 시를 읽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훌륭하게 영민하게 잘 연출되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 윤동주는 그리고 송명규 집안도 이제 개신교를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나오죠.
우리나라 문학 쪽에서 기독교 정신이 투영된 그런 문학 작품들이 적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었을 때참 좋았거든요. 반갑고. 제가 보수적인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기독교 관련한 영화들, 뭐 미량이라든가, 뭐 오늘이라든가, 그런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얼마나 기독교 신앙이 깊으냐, 그것을 아는 하나의 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그것을 성찰하고 있느냐, 내가 하는 짓이 다난 떳떳해, 난 구원받았으니까 다 떳떳해, 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약간 그 신앙 상태를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개신교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개신교를 믿지 않는 분들은 또 비판하는 그런 점이긴 해요. 왜 인간을 그렇게 죄로 옭아매느냐, 뭐 비판도 하시긴 하는데. 여튼 간에 이 윤동주의 시를 읽을 때, 그러한 기독교 정신, 죄의식의 정신, 부끄러움의 정신, 신 앞에서 우리는 항상 부끄럽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윤동주의 행동 패턴이나 뭐 어떤 내적 고뇌의 결과 혹은 심리 이런 것들도 이런 부끄러움 혹은 죄의식 이런 것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주하고 송몽규하고 영화 후반에 가보면은 정반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경찰 조서에 이제 사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사항들이 다 맞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맞습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거죠. 동주는 그때 사인을 거부합니다. 근데 송몽규는 아주 뭐랄까 분기탱천해 가지고 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 사실을 오히려 한발더 나아가서 결기가 있게 막 사인을 하죠.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나오기도 하지만 정신이랄까? 그런 차이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영화에서, 이 동준한 영화에서 기독교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뭐, 부끄러움이 꼭 기독교만의 전유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윤동주의 시를 봤을 때나, 혹은 이제 그의 생애를 이렇게 봤을 때, 기독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신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돌아본 것 같아요. 상상해 볼 때는. 절대자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때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그래서 사인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이것은 거짓이고 옳지 않은 불의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긍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절대자 앞에서, 신 앞에서 가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이 장면들에서 송명규를 맡은 박정민 씨가 막 울부짖으면서 또 한국말로 얘기를 합니다. 전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일본말로 얘기하지 않고 한국말로 얘기하죠. 전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민 씨의 그런 오열한 연기가 참 좋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공감이 갔던 것은 이 윤동주가 사인을 거부하는 그 장면에서의 연기였습니다. 영화 결말에 가면 결국 동주가 먼저 죽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동주의 아버지, 또 송몽규의 아버지가 함께 그 후쿠오카 형무소로 찾아옵니다. 몽규하고 이제 면회를 하게 되죠. 거기서 몽규가 말을 하죠. 동주는 죽었고, 저도 곧 죽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과연 어떤 대사를 이 아버지가 할까? 제가 그거를 유심히 봤거든요. 정말 진부한 대사를 할 것인가? 그걸 봤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참 저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버텨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조금 있으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버텨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대사를 아버지가 하는데, 좀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버티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이 영화가 일제시대를 다룬 영화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할수 있고, 또 많은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또 이 영화가 좋았던 점은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 두 인물의 양력이 함께 이렇게 올라갑니다. 좌우로 해서. 아, 전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이게 뭐 역사책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 사실을 함께 이렇게 영화 속에 보여주는 게 참 좋았습니다.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도 극장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그 화면들 보시면서 과연 이 인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역사 사료로 증명된 그런 활동들이 무엇이었는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생각보다 녹음이 길어졌는데요. 이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제가 검은 사제들 이후로 가장 좋게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막했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저희 블로그 쪽에 자주 오셔서 굉장히 좋은 평가들을 해주시고 또 중요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청취자 감상평을 읽으면서 오히려 제가 녹음의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써주셨지만 이제 그 중에서 두 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패닝님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준익 감독의 감각적인 면에 주목을 했다. 신과 신을 연결할 때의 그 자연스러움, 그리고 사운드, 미술,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고전적인 그런 느낌 영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패닝님의 이 감각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가 아니냐 라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준익 감독이 좀 새로운 면을 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준익 감독이 소원 이후에 점점 어떤 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감히 한번 그렇게 평가를 해보는데 이 패닝님의 말씀도 굉장히 제가 동의를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 사운드가 저도 참 좋다고 느껴졌는데 왜냐면 요 근래 한국 영화들이 이게 사운드가 좀 안 좋았거든요. 심지어 대사도 잘 안 들리니까 이게 무슨 영화예요 그게. 대사가 안 들리면 어떡하라고. 그런데 이 영화는 대사는 물론 아주 작고 미세한 그런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 입이 척척 붙는 그런 소리까지도 잡아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순길 오빠님이 써주신 게 있는데 이거 좀 길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개인적으로 송몽규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윤동주의 모습에 더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감독의 말로는 송몽규도 윤동주에게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송몽규의 아버지는 동준의 대를사위였다. 그러니까 얹혀 사는 느낌이다. 그리고 동준은 심지어 그 집안의 장남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았었는데 순길 오빠님의 이 글을 읽고 보니까 이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또 송몽규 같은 경우는 먼저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또 일본 대학 입시에서도 척척 붙고 정말 천재가 아닌가 영화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동주하고 몽규의 집이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집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몽규의 아버지가 이제 대를 사위였다. 동준의 집에 얹혀 사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순길 오빠님 말씀하신 게 이제 강하늘 씨의 연기 목소리는 정말 좋았지만 그 외모는 이제 동주의 이미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의 모습은 좀 여리여리하고 좀 서정적인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시도 굉장히 좀 투명한 시들을 많이 썼고 근데 강하늘 씨는 이렇게 좀 골격 자체가 남성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습니다만 뭐 강하늘 씨도 이제 속눈썹이 길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걸로 그냥 퉁치면서 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동주가 위험해질까봐 일부러 멀리하던 송몽규가 근데 이상하게도 잡히기 직전에는 윤동주를 찾아가죠. 이것에 대해서
감독에게 질문을 했었나봐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감독이 한 말이, 어차피 동주도 요시찰 인물,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이죠. 일제 경찰에 의해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송몽규가 윤동주 찾아가든 안 가든 대세의 흐름에는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얘기죠. 질문을 하신 관객분은, 아, 동주가 위험할까봐 그렇게 동주를 배제하던 송몽규가 오히려 동주를 찾아감으로써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봤냐면, 정말 불안하고 무서움에 사로잡힌 이 몽규가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친구이자 친척이자 동지인 이 윤동주를 찾아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 뭐 그런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감독님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셨었네요. 자, 두 분, 순길 오빠님, 페릭님,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이 동주에 대해서 감상평을 써주셨는데, 제가 그것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에로 또 소개를 해드릴 것이고요. 그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 3월 영화 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주 여러분, 제가 꼭 추천해 드립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했던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영화,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의 말씀처럼 어떠한 지점에서는 정말 감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는 그런 영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보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영화가 그저 이야기와 인물, 캐릭터의 내적 고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오락적인 재미도 없고 로맨스도 없고 다 뭐 심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또 흑백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거는 본인 취향을 알고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 영화를 볼지 말지. 일제시대 이야기이지만 또 감독이 그렇게 자기적으로 의도한 것 같지도 않지만, 희한하게도 2016년 오늘날과 굉장히 겹쳐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몽규 아버지가 했던 말처럼 버텨야 된다 우리는. 버티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보수적인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어떤 뭐 죄의식에 혹은 부끄러움에 그런 정신이 이 윤동주의 시 혹은 윤동주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좀 더 수월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도 드려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동주의 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윤동주가 그 몽규의 하숙방에 혼자 홀로 남겨졌을 때 그때 낭송이 되는 그런 시이죠. 참 좋아하는 시구는 이겁니다.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시구가 있어요. 전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시구를.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움을 알고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그 일본 여성이, 일본 사람들이 윤동주의 시를 좋아하지만 실제로도 오늘날에도 윤동주의 시를 좋아하고 또 윤동주를 추모하는 그런 분들이 일본 내에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비를 건립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민족을 초월하는 그런 시인이 되었고 또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보면은 윤동주는 결국에 자기의 시를 생전에 시집으로 엮지도 못하고요. 자신이 소원하던 일을 다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의 시는 결국 살아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감흥을 주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원래는 몽규, 동주, 문익환 목사. 문익환 목사는 문성근 씨의 아버지죠. 이렇게 세 명이 동양 출신이고
굉장히 친했다고 하네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문익환 씨가 생전에 몽규와 동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저희 블로그 쪽에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오셔서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더 윤동주에 대해서, 더 이 영화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좀 분량이 길어졌네요. 제가 편집을 왕창 할게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저희 블로그, 트위터, 당신의 수다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영어 페이지에도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환절기에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죠. 이 영화를 보게 돼서 굉장히 기쁘네요, 저는. 여러분도 그 기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